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세조실록 제27부, 갑작스러운 퇴장, 어긋나는 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할까 합니다. 1468년 7월 17일, 세조는 20대에 불과한 구성군 이준을 영의정에 앉히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남이를 도총관에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병조판서 아닌가요? 병조판서는 요거보다 조금 더 뒤에, 한달 정도쯤 뒤에 병조판서로 옮겨져요. 자, 아무튼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을 하게 됩니다. 이 무렵 세조로부터 총애를 받아서 벼락 승진을 하게 됐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요 근래 이시해난과 이만주 토벌에서 굉장히 큰 공을 세운 적개 공신들이라는 거죠. 이로써 조선 조정에서는 적개 공신들이 새로운 권력의 축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기존의 공신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그런 포지션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뭐 예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세조 시대는요 공신에 의한 공신을 위한 나라예요. 거의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세조는 공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일하지만 권근이 원래 아첨하는 말을 하려고 세조를 한고조 유방에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세조가 버럭 화를 내면서 유방은 결국에는 공신들을 토사구팽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의리 없는 인간으로 보이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토사구팽은 하지 않겠다라면서 화를 낸 이것도 뭐 시어라 메시오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천하의 세조되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공신들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양정이 자기한테 술 먹고 한번 들이받은 사건 이후로 굉장히 이제 공신들을 경계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이제 이시해난 때 반간계에 거의 걸려들 뻔한 상황까지 연결이 됐던 거잖아요. 자, 세조. 어쨌든 이시해난을 계기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공신들의 세력을 키워준 것 같다.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공신들의 세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새롭게 공신을 만든다. 그러니까 공신은 공신으로 제어한다. 구공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신공신을 키워가지고 견제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토속적이면서도 심플한 그런 방식을 내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세조 자신의 왕권 자체가 굉장히 공고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현재 구공신의 힘이 너무 커져가지고 무슨 세조의 왕위를 노릴 정도로 그렇게 막강하냐.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세조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너무 키워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 그리고 나는 몰라도 세자는 좀 제대로 다루기 힘들 수도 있겠는데 한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세조의 왕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노예한 공신들을 요리하는 것쯤은 뭐 지금으로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한 조치겠죠. 실제로 세조가 이대로 무병장수하기만 한다면 뭐 장수까지도 필요 없고 한몇 년만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은 별다른 무리 없이 공신들 간의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확률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세조는 소싯적부터 자신의 몸자랑을 좀 하고 다녔던 분이죠. 예전에 그 주옥 같은. 어쩜 이제 좋게 말하면 자기 PR이고, 적나라하게 말하면 중2병 관종 행동인데, 사냥을 나갈 때, 한겨울에 사냥 나갈 때, 남들은 다막 추워서 벌벌 떴는데, 자기 혼자 그냥 우퉁 까고서 다니면서 몸매 자랑을 하지를 않나. 일부러 말을 갖다 언덕길에서 막 엑셀 밟아가지고 급하게 몰다가, 말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순식간에 뛰어내려가지고 착지하는 그런 쇼를 보여주질 않나. 뭐 세조의 궁술과 관련된 그런 이제 좀 이걸 믿어야 되나 어찌 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화들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세조는 굉장히 강건한 체질이었어요. 건강 자체에도 자신이 있었죠. 그래서 이 상태로 몇 년만 더 공신 간의 세력 균형을 맞춰준다면은 세조가 즉위하기에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세조가 공신을 캐서 공신을 견제한다라는 그런 발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세자를 위해서였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세조가 이런 구상을 밀어붙여서 구성군 이준을 영의정에 앉힌 지 불과 한 5일 정도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 정도 지났을 무렵에 세조가 그만 덜컥 중병에 걸려서 병석에 눕게 되었다는 거죠.
언제나 정정한 치력을 자랑으로 삼았던 세조가 뜻밖의 중병에 걸리더니,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큰 병에 걸리면요, 급속도로 악화돼버려요. 그러니까 평상시 좀 잔병 치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런 거 중병 잘안 걸리고, 캐치를 빨리 해내는 거죠. 평상시에 건강이 자신 있다는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세조가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세조실록 하면서 세조 이야기할 때 술이 정말 빠지지 않고 나왔죠. 아니, 저렇게 술을 마셔야 되는데 병이 안 생길 수가 있나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뭐 위암이나 간암이나 그런 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위암, 간암 이런 것들이 말기가 되기 전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건데, 이 시대에 무슨 뭐 검진하는 방법이 있을 것도 아니고, 암이 뭔지도 뭐 몰랐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건강이 악화된 걸로 봐서는 아마 뭔가 암 말기가 이렇게 닥쳤던 게 아니었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갑작스럽게 병석에 누운 세조, 자신의 병세가 보통 위중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세조의 성격으로 봐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뭐 크게 그렇게 아쉬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살 만큼 살았고, 할거다 했다, 이 정도면 뭐 폼나게 살다 가지 않았냐, 어쩌면 세조는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걸리는 게 하나 있죠. 막판에 벌려놓은 게 지금 걸린 건데, 신공신을 하여금 구공신을 견제한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 신나게 신공신한테 힘을 팍팍 몰아줘서 판을 있는 대로 키워놨는데, 여기서 갑자기 자기가 덜커덕 죽어버리면은 이게 엄청난 우왕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숙주와 한병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적어도 왕위를 노릴 만한 사람들은 아니죠. 하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신공신들, 구성군 이준의 경우에는 어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이준이 굉장히 처신을 조심스럽게 했고 본인도 신중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야심을 표출한 적이 없습니다. 늘 처신도 조심스럽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얼핏 보면은 구성군 이준이 무슨 위협이 될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조건과 환경이 왕위를 찬탈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미숙한 세자, 뭐 정확하게는 20살이 지나지 않았죠. 또뭐 어느 정도 성인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성군 이준이 적어도 세자보다는 경력과 커리어가 좀더 되고 나이도 좀더 됩니다. 그런데다가 지나치게 힘을 몰아줬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고, 어쨌든 촌수가 가까운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될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성군 이준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부추긴다면은 다른 마음을 순간적으로 먹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리고 또 걱정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야심도 크고 패기도 있는 남이. 남이 같은 경우는 뭐 대놓고 야심을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이니까요. 그런 남이가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과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다면 세자가 이것을 충분히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구공신과 신공신 사이에 대립 구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왕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밸런스 패치를 해가지고 서로 간의 균형을 잡아줘야지 운영이 잘 되는 거지. 만약에 왕이 이걸 제대로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은 이것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공신 측에서 뭔가 이제 왕자를 노리고서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구공신과 신공신의 대립이 그야말로 파국의 상황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결국 세조는 자신이 급속도로 키워준 신공신들이 도리어 왕의 목을 옥죄는 칼날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세자의 입지를 크게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생각도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구공신의 경우 적어도 세자를 쥐고서 뒤흔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왕위 자체는 안 노리지 않겠냐, 얘들이. 그런 결론도 나름대로 도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구공신 측에서는 보험을 들어둔 것도 있죠. 그게 뭐였냐면은 구공신의 가장 핵심 실세라고 할수 있는 한명예. 그 한명예가 세자의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한명예는 세자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고민 끝에 세조는 이런 생각을 하죠.
세자의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자기 모순이긴 한데 내가 스스로 세운 방책을 스스로 뒤엎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막판에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17명의 대신들을, 당연히 구공신들이죠. 17명의 대신들을 원상에 임명해서 세자를 보이토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 세조는 구공신들한테 다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급하게 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세조가 몇 년만 더 건강하게 살았으면 별 문제가 안될 일이었죠. 그냥 스무스하게 구공신에서 신공신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났을 것인데, 근데 이런 구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국정이 굉장히 큰 혼선을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요 근래에 이제 뭐 이시의 난도 있었고 이반주 토벌도 있었고 세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죠. 가뜩이나 이제 술도 끓이고 사시는 분이. 그래서 아마 이때 그런 스트레스가 겹치게 되면서 건강이 좀 유달리 급속도로 나빠졌던 게 아닌가. 뭐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그렇게 해서 9월 7일이 되자 세조는 더 이상 정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이제 병세가 악화돼서 골골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자에게 보위를 넘겨주기로 아예 결정을 내려요. 야, 더 이상 왕노릇 못하겠다. 세자한테 넘겨줄 테니까 이제 세자가 해라. 물론 아무리 중병에 걸렸어도 세조의 권위는 막강했기 때문에 신하들은 떼거리로 몰려나와서 전하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선의의 부당함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세조가 뭐라고 답변을 하게 되냐? 사료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지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병이 점점 평정되어 가는데, 사실 그냥 아는 소리죠. 오히려 더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이게 호전되지가 않았어요, 절대. 어찌 갑자기 서기하고자 하십니까? 신등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으므로. 이게 태종 때부터 나왔던 유구한 전통이죠. 왕이 선의를 얘기하면은 나와서 반대를 해야 돼요. 여기서 혹시라도 동조하는 기색을 비쳤다가는 그때 민씨 형제들처럼 아작이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 신하들도 혹시 세조가 우리 떠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 하면서 떼거리로 몰려 나와서 막 아니되옵니다 이랬던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세조가 뭐라고 하냐? 임금이 성을 내며 이르기를 운이 간 영웅은 자유롭지 못한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뜻을 어기고자 하느냐? 이는 나의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다 하니 정인지 등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세조가 참 막판까지 그 중2병 기지 떠나질 않는데 자기 스스로를 이제 영웅이라고 지칭하는 거죠. 운이 다한 영웅 운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법이다. 내가 이제 갈 때가 다된 것을 알고 있는데 왜내 진심을 몰라주냐 하면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죠. 하여튼 정인지는 막판까지 깨지는 역할을 맡는 것 같아요. 썩어도 준치라고 그 천하의 세조가 밀어붙이는 선의인이 이게 죽기 전까지 정말 왕권이 막강했던 인물이었죠. 이거 더 이상 만류하는 것도 이제 불충이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신하들이. 그래서 결국 신하들은 선의에 동의를 하게 되고 이로써 세자가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니 그가 바로 조선의 8대 국왕인 예종입니다. 예종은 왕이 오르자마자 아버지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세조를 태성왕으로 높이고 어쨌든 세조가 태성왕이라는 칭호를 살아생전에 받기는 받았어요. 모후를 왕태비로 칭하게 되고 앞으로 국가 중대사는 일단 태성왕과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종의 이러한 선언이 무색하기도 그때 당시 세조는 논이고 뭐고 할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예종이 즉위한 바로 다음 날에 결국 호련이 생을 마감하게 되니 향년 52세였습니다. 13년간 국왕 자리에 있으면서 그야말로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아온 세조였죠. 하지만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도 못한 채 급속도로 역사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세워놨던 후계를 위한 그 대계가 완전히 어긋나버리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세조는 정말 공과 과가 명확히 갈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평가도 극과 극으로 갈리는 인물입니다. 정말 잘한 거는 되게 잘했는데 또 잘못한 건또 심각하게 잘못했어요. 그런 게 아주 극과 극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 세조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평가를 내려보자면요. 단순히 그냥 놀고 먹으려고 왕이 됐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나름대로 이제 국가를 위하는 마음도 있었고, 나름 또 이제 민생을 챙기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인물이었고, 또 본인 자체도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능력 자체도 있는 인물이었는데, 역시 세조로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그러니까 세조는 원래는 왕이 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영화 관상에서도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대군은 영모가 아니고서는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지 않소. 세상에 피바람을 부를 것이니 그런 야심을 갖지 마시오. 그런 이제 대사가 한번 나오는데, 그것처럼 세조는 영모가 아니고서는 정말 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무리하게 이렇게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도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이미 여기서 좀 많이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첫 단추가 잘못 깨지니까 그 이후로도 계속 꼬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공식 문제로 꼬였던 게 세조가 아니었나. 그래서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본인이 유능하고 뭔가 좀큰 꿈을 가지고 있어도 정석대로 가지 않고 뭔가 좀 이제 비합법적인 그런 편법을 써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돼요. 자, 아무튼 그런 세조, 죽을 때도 유별 났는데, 하여튼 돌아가실 때도 세조는 좀 중2병 기질을 버리지 못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은, 영웅은 죽으면 속히 썩어서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 석각과 묘실을 만들지 말고 무덤을 간소하게 하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실제로 세조의 왕릉은 석각과 묘실을 만들지 않고 그냥 구덩이를 판 다음에 관을 안치하고 거기다가 석회를 덮어가지고 붙이는 방식으로 끝내요. 그래서 이 석각과 묘실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노동력도 많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생략하고 실제로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조가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라. 근데 예종이 청하 자기 아버지 무덤인데 그렇게 너무 휑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석각과 묘실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하기는 해요. 그래도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과거에 절반밖에 안 되는 비용으로 건설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광릉이라는 거죠. 지금은 뭐 이제 수목원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가 나름 뭐 조경이 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간소하게 만들어진 왕릉이라는 겁니다. 세조가 왜 이렇게 간소하게 만들려고 했냐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세조 자체가 풍수지리에 있어서 꽤나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시신이 빨리 썩어야지 거기가 이제 명당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조가 빨리 썩게 하려고 석각과 묘실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건데, 근데 요거는 좀 오히려 모순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석회를 덮어버리면은 오히려 더안 썩어요. 아니 안썬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뭐 세조가 잘 모르고 한 소리였겠지만 거꾸로 이게 자신의 시신이 잘안 썩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되었던 거고, 이거는 좀 약간 중2병적인 기질이 있어서 한 얘기였겠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든 세조도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묘실과 석각을 만들면은 여기 공사에 동원될 사람들 노고가 클 테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세조라는 인물이 정말 공과 과가 확실히 나뉘고 평가도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게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도 참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세조의 유언이 한쪽으로 보면 아유 저 중2병 기질 끝까지 저거 못 버리고 가네. 한쪽으로 보면은 그래도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는 있다. 이게 양자로 그렇게 나눠져서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 왕이 바로 세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조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봤는데요. 어쨌든 뭐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인물인 만큼 세조가 어떤 형태의 임금이었냐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은 각자 이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제 그 부분을 한 번쯤 평가를 내려보시도록 하고요. 그동안 세조실록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